저는 네팔 코이케아 단원으로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었고,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,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었고, 그런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와중에 또 결혼도 했었고,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창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.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그 병원에서 아빠의 직장을 물어보는데 무직으로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아, 내가 정말 이제 아무런 나를 갖다 커버 쳐주는 게 없는 거구나. 내가 이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. 아내한테 참 고마운 점이기도 합니다. 그냥 가장 어렵고 힘들 만한 시기에 저를 좀 지지해 줬던 거. 저희는 현재 번역가와 의뢰인을 위한 클라우드 번역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의 서비스는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솔루션입니다. 저희의 솔루션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, 그리고 그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.